예, 10시 55분 지나고 있네요. 터닝포인트 11입니다. 오늘 약세 출발했기 때문에요. 시장이 조금 돌려내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10시 때부터 이미 조금 돌렸습니다. 남은 시간의 흐름들이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전략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을 좀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611, 1.4%.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한 것만큼 빠졌다가 좀 돌리고요. 나스닥은 어제 1.8% 밀렸거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한 1% 하락 출발해서 지금 0.68로 줄였으니까요. 839. 상당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내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물이 막 나오면서 던지고 도망가고 밀리고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지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개인들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 코스피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더 많군요. 3천억. 뭐 이럴 때 기관들이 일단 던지는 거니까요. 외국인들 매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기관 매도보다도 많은 형국이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흐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현대차를 여전히 많이 사는군요. 현대차, 에코프로를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면서 지분이 늘고 있고요. 지주사, 삼성물산, 네, 그 다음에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소위 이제 저 PBR로 얘기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PBR로 얘기된 쪽들, 자동차, 금융, 지주사 이런 쪽을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사고 있군요. 다음은 기관인가요? 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반면에 뭘 팔고 있는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반도체, 엔캠, LG화학, 네. 2차전지, 한미반도체, 예. 네이버,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네. 약간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까지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또 뭘 좀 팔고 있는지 좀 볼까요? 공통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랑 똑같네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 현대차 이런 쪽은 계속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오늘의 탑10 종목 보면서 종목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소위 가장 핫한 종목들 보면서 종목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탑10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미국의 또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 증시 흔들리고 우리 시장 영향 받는데요. 네. 네, 좀 팔아요? 아니면 버텨요? 일단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딱 걸릴만한 자리에서 일단은 먼저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3, 그러니까 작년 8월 달부터 2670포인트 부근이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박스는 상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자리에서 뭐 CPI 같은 경우는 좀 조정했던 빌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해석에 따라 참 틀려진 게 어려운데 어찌 보면 3%의 어떤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2.9%, 2%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악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아침에 받았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개장하고 난 다음에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업종 순환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시장 순환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순환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일단 분위기가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분명히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그래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죄송해요. 물어놓고선 자르게 우리가 종목 코너니까 그죠? 시황 간단하게만 듣고 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탑10 종목, 네. 종목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위는 현대차, 제주반도체, 엔캠, 네, CCS, 흥국화재, 삼성전자. 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래도 뭐 현대차나 이런 건, 자동차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데 반도체가 네. 고민이 있으니까, 네. 어제 이제 뭐 ARM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네네.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네. 어제 잘 버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샘 올트만이 AI 반도체 직접 네.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HPSP 네. 지금이 그 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 전략은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코스피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코스피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제가 방송 초반에 시장 순환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있는 IT는 약해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오 테크니스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HPSP도 코스닥인가? 헷갈리네. HPSP는 코스닥은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인데, 네.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TFE,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니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초반에 그래도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외 이슈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같은 게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점만 보게 되면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뭐 TF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오로테크놀로지,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뭐 IC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가다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좁아졌구나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네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종합 반도체 업체가 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코스피 쪽에 있고 일반적으로 네네. 소부장 쪽은 코스닥 종목 쪽에 있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네. 종목별로 틀리긴 하지만요. 예, 그러면 한미 반도체나 HPSP는 네. 뭐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막 사고 싶어서 안 다렸는데 그죠? 네네. 오늘 조정하니까. 또 겁나죠. 빠질 때 못 산다니까요, 그죠? 네. 한미반도체나 HPSP는 지금 시각 네. 어떠세요? 조속히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먼저 선정할 때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은 단기로 볼 것인가 길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 PBR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설명할 시간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될 섹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금 어쨌든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온 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을 좀 당분간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겁을 먹는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은 잡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하다가 놓치고 못 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정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에 나오기 전에 기간적인 상대 많이 거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조정 구간에서 버티시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이게 그렇죠? 예. 구간이 매수권이 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오르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조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면서 2월 1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돌아서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래나 저래나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주반도체 네. 주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제 먼저 움직였고 네, 그렇죠? 제주반도체도 오늘 7% 강세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온디바이스 단에 있는 이런 기업들 조금
쳤었잖아요. 네네. 예, 여전히 관심권? 아, 글쎄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 전에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모고샌디가 지분을 이제 뭐 매각했다는 지분 매도했다는 얘기가 공시에 나오게 되면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전고점이 돌파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생각 외로 시세가 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될 생각이 들고 흐름만 보게 되면은 제2의 제주 반도체, 제3의 반도체가 후보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 반도체처럼 오르는 종목들이면 제 엔캠도 있고요. 에버리봇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지금 제주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조금 위험한 종목이 엔캠, 그 다음으로 에버리봇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봤을 땐 요 세 종목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이죠. 네네. 네, 그만큼 단계 많이 올랐다,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섹터는 다 틀려요.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엔캠은 2차전지, 그렇죠. 에브리봇은 이제 로봇. 이렇게 예. 보게 되면 섹터는 다른데,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엔캠도 그렇고 에브리봇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주 반도체는 솔직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그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굳이 상한가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저라면은 뭐 다른 분도 모르겠어요. 다른 네. 분도 모르겠는데 저는 접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계속 가니까 그죠? 네네. 많이 오른 거 알고 있는데 계속 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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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시팅을 만들어내니까 참다 참다가 내가 사면 희한하게 또 그때부터 떨어져. 그때는 참아야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때 참아야죠. 참을 때 계속 참아야 되는 참아야죠. 겁니다. 할 때 따라가야죠. 네, 그러니까요. 기회가 또 오지요. 근데 네네. 기회가 올 때 살 수 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그죠? 그게 지금 기업도. 방금 첫 번째 질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도체 사야 되나? 네. 고국에 대한 답변인 거죠. 네. 네. 예,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할게요. 다음 또 탑10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먼저 했고. 네네. 다음은 현대차, 우리말한 뭐, 엔캠도 있는데, 아, 크래프톤 NC 소프트 있네요. 게임즈 오랜만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 게임즈는 엊그제 또 얘기할 때 뭐, 게임즈 별 얘기할 게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네. 뭔가 좀 반등이 올 만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쵸? 실적 모멘트로 네네네. 강하게 오고 있고요. 네. NC는 사실은 네네. 뭐, 고점에 비하면 엄청 많이 빠졌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그쵸? 노력들은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차별화된 실적을 낼 수 있는 게임즈. 결국 그 안에서도 이제 게임즈 네네. 전체가 아니라 네네. 몇 종목을 좀 제한한다는 얘기네요. 먼저 크래프톤 얘기부터. 크래프톤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게임즈가 가기 위한 조건이 지금 크래프톤이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체. 근데 최근에 요 비슷한 종목들이 흐름이 다 괜찮거든요. 그렇죠. 크래프톤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웹젠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좀 많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보게 되면 NHN 이런 종목들인데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게임주 섹터 내에서 좀 차별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별화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이제 화면에 보셨듯이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 주주 환원체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웹젠을 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웹젠 같은 경우도 이번에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비중이 전체 주식 대비해서 한 16%가 되는데 또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소각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어쨌든 웹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돌아서준 흐름인데 실적도 어쨌든 4분기에 잘 나왔고 그리고 올해 또 신작 2분기 3분기에 신작이 나올 건데 이런 신작까지 연결되게 된다라면은 또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가 될 거란 그런 기대감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같이 하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의 어떤 제2의 크래프톤이 될 만한 종목이 웹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웹젠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한 5,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한 1,000억가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을 할 만큼의 어떤 여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플러스
이제 배당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실적 플러스 이제 주주 환대 보게 되면 또 저 PBR 이슈가 네. 있는 종목 군주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웹젠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제 게임주 내에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접근할 만한 좋은 예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크래프톤이나 NC나 잘 나갈 때 시총이 한 20조 이상 갔던 기업인데요. 네, 그렇죠. 크래프톤이 11조, NC 소프트가 4조 5천억이에요. 그죠? 와, NC 주주들은 정말 게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하기 때문에 NC의 장기 주주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와, NC 소프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NC 소프트는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네.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샤넬백하고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고가의 이제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고가의 제품이 만약에 40% 세일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샤넬이란 제품이 40% 안에 내려갈 건 없거든요. 다시 원래 정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싸다고 해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력 게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주가가 그렇죠. 보여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는 당연히 신작.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게 없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게임이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TL, 신작이 TL 아 TL이요? 네 리니지로 사실 리니지가 너무 이걸 갖고 한 20년 동안 사실 수익 낸 거 아니에요? 리니지가 너무 잘 됐고 뭐 TL이잖아요, 그죠? 근데 TL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국내 쪽 TL이,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출시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호응이 많지가 않아서 네. 올해 해외 쪽에 기대를 해보겠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지만 성과가 나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돌아서줘야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사우디 국부펀드에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사우디 국부펀드도 좀 속된 표현으로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상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한테 덜 미안하려면은 지금 TL에 대해서 해외 성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신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엔소프트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결 과제가 이루어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야 네. 뭐 그쪽이야 네. 워낙 그 돈이 많고 네네. 소위 만수르잖아요. 버티면 그죠? 아, 버티고 네. 기다리고 뭐 네. 2년 3년 가면 사실은 지금 가격은 싸죠, 그죠? 정상화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자 게임주 전략 좀 마무리할게요. 그럼 아까 네. 모두의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네. 네. 게임주는 선별해서 접근을 하자. 그 선별한 조건은 실적, 주주하는 책, 요 두 가지 하는 기업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탑10 종목 또 확인하도록 네. 할게요. 이번에는, 네, 현대차,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자동차, 금융주, 저 PBR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나 우리가 네. 얘기했지만 현대차는 사실 저 PBR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근데 네, 그렇죠. 요 저 PBR이라는 재료가 살아있다 네, 네. 보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KB금융이라든지 네, 네. 뭐 DB나 이런 저 네, 네. 메리츠 탑10이 아니라 흥국화재 이런 쪽 가벼운 쪽으로 확 가면서 올려요. 네, 네. 그죠? 그렇죠. 저 PBR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 PBR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일단락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MS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이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가 되고 애플 실적이 잘 나왔다. 증시적으로 호재가 되고 뭐 구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악재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주주까지도 기분 좋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지만은 미국은 주당 순익 EPS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익 주당 얼만큼 벌었고 거기에 주주들이 얼만큼 돌아가냐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주가 그리고 증시가 상승하고 주가 상승한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식 모델이 맞다라 보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딱 부합하는 현재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배당 그리고 자사 소각까지 정말 미국식 모델에 부합하는 그런 주주환원 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여담이지만은 현대차가 만약에 미국 진출했다 30만 원 돌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아가 미국 진출했다 15만 원 돌파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가장 지금 현재로는 가장 부합하는 섹터가 완성차라고 생각이 들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저피배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나오는 네. 종목들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럼 확산되는 것들은 일단 일단락 좀 되는 구간이라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로만 묶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제 흥국화재보다는 더 맞다라는 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종목 탑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